계속해서 공로 대상 발표가 있습니다. 공로 대상에는 작곡가 남국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고맙겠습니다. 시상에는 한국대중가요 발전협회 박경준 회장님, 부상은 주식회사 그래미 남종현 회장님께서 금메달을 드립니다. 또 부상으로 도예 명장 하나 박광천 선생님의 도자기를 드립니다. 남국희 선생님은 라울라의 가지마오, 남대의 류박계, 김선길의 고향이 좋아, 손들의 잃어버린 30년, 주현미의 눈물의 루스, 비내리는 영동교, 비의 저전 도미는 등등을 작곡한 트로트의 살아있는 신화입니다. 결제의 히트곡으로는 남진 장윤정의 당신이 좋아 등 전설적인 작곡가 남국인 선생님,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훌륭한 창작한 곡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 정말 빛나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가요대상 시상만 남았습니다. 가요대상, 마지막 가요대상, 대한민국 최고의 별, 트로트의 불량이라고 합니다. 요즘 송병환 씨 축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박수와 함께 다시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네. 역시 한국대중가요 발전협회 박형준 회장님과 주식회사 그래미 남중윤 회장님, 도예명장 하나 박형준 선생님 세 분의 선물을 드립니다. 1975년 베텔라노 스타덤에 올랐고 정 때문에 우리 순위 좌표 한 장, 네박자 유행가, 가요계의 트럼프문을 대표하며 MBC 10대 가수 가요제 최고 가수상, KBS 가요대상 최고 가수상 등등을 수상했습니다. 2016년 다시 한번 송대관 씨의 헤클라리 생일 지식으로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쪽으로 주십시오. 아유, 축하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요즘 제 약간 심정이 착착했는데 오늘 이런 대상으로 인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사실은 지난주에 가요무대 녹화도 끝냈고 전국노래자랑 녹화를 끝냈습니다. 이제 영실봉이 다시 한번 가요계로 돌아와서 열심히 남은 여력을 다할까 합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복 옛날로 돌아가는 송대관을 일으켜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야말로 제가 헤클라 노래를 불러서 데뷔하면서 노래를 불러서 국민들에게 많은 희망을 남겨주셨네. 이제 2016년 송대관 씨의 헤클라리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박수 다시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송대관 씨의 무대를 청하면서 오늘 저는 여기서도 물러가겠습니다. 제5의 태평가요제 대상 시상식 어차피 물러간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